자, 이제 모의고사 8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전체 설명을 드리는데 아주 평범한 문제로서 시험에도 뭐 가끔 이런 문제가 스타일이 나옵니다. 쉬운 문제로서. 자, 이 문제의 특징은 VLAN 100이 있고 VLAN 200이 있습니다. 그러면 VLAN 번호가 이렇게 있을 때 다른 네트워크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 이 문제에도 역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게이트웨이 주소가 무엇인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페이지 넘겨서 Sales PC, Manage PC, S1 게이트웨이 또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할당 가능한 마지막 IP 주소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문제에서 게이트웨이 주소를 먼저 구하면 여기 11이라는 서브넷 마스크가 있습니다. 11. 그러면 11이라는 서브넷 마스크와 요 네트워크를 고려해서 게이트웨이 주소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브넷 마스크 11 그러면 슬래시 11 서브넷 마스크는 255.224.0.0이 되겠습니다. 와일드 카드 마스크 0.31.255.255가 와일드 카드 마스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에다가 요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더해서 하나 뺀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를 구해서 각각 요 밑에다가 한번 메모해 보겠습니다. PC, Sales PC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00.31.255.254가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가 되고, 요 밑에는 네트워크가 128입니다. 128에다가 31 더하면 15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Manage PC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00.159.255.25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구해놓고, 두 개의 게이트웨이 주소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서버 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버 주소. 서버 주소는 20.0.0.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10.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서버의 네트워크는 20.0.0.0이라고 주어져 있고, 서브넷 마스크는 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R1의 시리얼 주소, ISP의 시리얼 주소가 이와 같이 서브넷 마스크가 평범하게 19라고 주어져 있고, R1은 할당 가능한 마지막 번째, ISP는 할당 가능한 첫 번째, 이렇게 주소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시면 현재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런 방식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면서 주소 계산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문제를 조금 풀시기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시리얼 포트를 구하기 위해서 슬래시 19는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24.0이 되고, 와일드 카드 마스크는 0.0.31.255가 와일드 카드 마스크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네트워크,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172.20.0.0을 더하면 마지막 주소가 나옵니다. 0에다가 172 더하면 172점, 0에다가 20 더하면 20점, 31에다가 0 더하면 31점, 255에 0 더하면 255가 나오는데, 이 주소는 마지막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 주소에서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72점, 20점, 31점, 254. 이것이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가 되고, 할당 가능한 첫 번째는 네트워크에다가 1 더하니까
172.20.0.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막 구한 이 주소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면 할당 가능한 마지막 그러면 172.20.31.254 할당 가능한 첫 번째는 172.20.0.1 이렇게 표에다가 여러분들은 다 계산해서 표시를 해 놓고 문제를 푸시면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왕 요 페이지에 봤으니 여기도 제가 기본 설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및 텔넷 접속 메시지 이때 메시지는 Welcome to R1 라우터 감탄부호 이렇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썼지만 콘솔 접속 시 그러면 BAN 그 다음에 MOTD라고 쓰고 메시지 안에 없는 특수문자 뭐 꼴뱅이를 쓰고 맨 뒤에 또 꼴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쓴다. 요 사이에는 뭘 씁니까? 요 사이에는 바로 Welcome to 요것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텔넷 접속 시 그러면 텔넷 접속 시 하면 여러분들은 line li vty 0 4 band 모트를 뒤집어서 mot d 다인 빼기 ban 이렇게 외운다. 첫째 콘솔 접속 시 메시지, 둘째 텔넷 접속 시 메시지, 요 두 줄, 여기에는 한 줄, 이렇게 외우시면 메시지 문제가 풀립니다. 그 다음, 아, 여기 보니까 원격 로그인, 원격이라 하면 텔넷이란 말이고, 라우터 R1에서, 아, 원격 접속할 때 사용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마스터 암호를 얘기했습니다. 스킬스. 따라서 텔넷 접속 시 사용자 이름과 암호 설정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user master 암호 패스 skills 텔넷 접속 li vty 0 4 로그인 로컬로 끝납니다. 로그인 로컬 요 세 줄이 바로 이거에 대한 답이 되겠고 privilege 모드 접속 그러면 간단하게 뭐라고 씁니까? enable enable 암호 패스 skills 라고 입력하면 된다 해서 기본 설정이 지금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뭐 평범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VLAN 할당 sales VLAN 100 입니다 포트 1번 VLAN 200 포트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포트와 2번 포트에 100, 200을 설정하라. 역시 여기서부터 인터 VLAN인데 우리가 평소에 늘 입력했던 그러한 방식대로 입력하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라우팅 정적 라우팅입니다. 여기서 R1에서 ISP 라우터를 통해서 외부로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적 라우팅을 구성하시오. 이것은 R1에서만 하고 단 기본 라우팅은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형식에 의해서 제가 잠깐 기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지요. 형식은 정적 라우팅 IP ROU 지금 R1에서 입력을 하는 건데 R1에서 목적지는 서버가 됩니다. 그래서 서버 네트워크를 씁니다. 20.0.0.0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를 쓰는데 문제에서 서브넷 마스크는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는 255.240.0.0이 되겠고 목적 반대편 라우터 주소 ISP 시리얼 주소 ISP 시리얼 주소는 할당 가능한 첫 번째 주소 그랬죠? 할당 가능한 첫 번째 주소 따라서 여러분들은 172.20.0.1이 되겠죠. 할당 가능한 첫 번째 해서 요 라우터를 입력하고 핑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웹 접속은 영어로 skill.co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요 설명한 거에 따라서 천천히 도면을 불러서 PC부터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08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의08 도면을 불러내겠습니다. 도면이 나오면 PC영을 클릭하시고 주소 입력을 위해서 데스크탑 IP 주소는 100.0.0.10입니다. 평소에 1 그랬는데 이 문제에서는 10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서브넷 마스크 255.224.0.0 슬래시 11 224입니다. 게이트웨이 주소 100.31.255.254가 되겠고, 서버 주소 20.0.0.10. 이 서버 주소를 입력하는 이유는 웹 접속 테스트를 위해서 입력하는 것입니다. 창 닫기. 이번에는 PC1을 클릭하시고, 데스크탑 IP 역시 문제에 주어진 100점, 129점, 0.10, 게이트 서브넷 마스크는 255.224.0.0, 게이트웨이 주소는 100점, 159점, 255.254가 되겠고, 서버 주소 20.0.0. 12 서버 주소입니다. 이상 PC0과 PC1 주소 입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위치1의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1을 클릭하시고 CLI Enter EN CONF T 여기는 VLAN 100과 200이 있습니다. 10, 20이 아닙니다. 따라서 VLAN 칸 띄고 번호 100 이름 NA, 이름은 Sales, SALES. 두 번째, VLAN 번호 200. 이름은 NA, Manage, M자 대문자, MANAGE. 자, 이제 이 VLAN 번호를 포트에 할당하기 위해서 1번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F0 슬래시 1, 연결 SW, MO, ACC, SW, ACC, VLAN, 100. 2번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INT, F0, slash, E, SW, MO, ACC, SW, ACC, VLAN, 틀렸죠. 200인데 20이라고 쓰니까 에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20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시 200이라고 고쳐 쓰시면 됩니다. 설사 입력이 됐다 하더라도 새로 쓰면 마지막에 입력된 것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2번 포트에 200이란 VLAN 할당을 했고, 이제 주소 입력을 하러 갑니다. 주소. 주소는 VLAN 100에 있습니다. VLAN 100에 표에 보시면 INT VLAN 주소 IP ADD 표에 보시면 주소가 100.0.0.2라고 되어 있고, 서브넷 마스크는 11 씁니다. 255.224.0.0. 활성화 노샷 게이트웨이 주소 IP 쓰고 DE VLAN 100의 게이트웨이 주소 100.31.255.254가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위치에서 라우터로 올라가는 포트 번호가 24번입니다. 트렁크 설정합니다. INT F0 슬래시 24 SW MO TR 이상 스위치1의 입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우터에 입력을 하는데 기본 설정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이라면 동작을 먼저 입력을 시키고 후에 저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자신 있는 기본 설정부터 입력을 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지금은 기본 설정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1 라우터를 눌러주시고 CLI 탭을 눌러서 엔터를 치시고 ENCONFT 콘솔에 메시지가 보이게 BAN 명령어는 MOTD입니다. 이걸 외우셔야 되고,
아, 메시지 없는 특수 문자로 시작합니다. 골뱅이 칸을 띄어도 되고 안 띄어도 됩니다. Welcome, WELCOM, Welcome to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R1, R O U T E R 칸 띄우고 골뱅이 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감탄부가 하나 빠졌네요. 벤모트라는 걸 기억하시고 특수문자 뒤에 특수문자 안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메시지 엔터 치시면 콘솔에 메시지가 나오도록 설정을 했고 텔넷으로 가서 사용자 이름을 설정합니다. 유저 마스터 MASTER 암호 패스 암호는 SKILLS 텔넷 접속을 위하여 LIVTY 0 4. 아, 여기서 메시지가 보이게라는 것을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MOTD 빼기 BAN 아까 설명할 땐 따로따로 했지만 같은 텔넷에 접속하는 것들은 이렇게 같은 항목에 입력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끝날 때 로그인 로컬로 끝납니다. 로그인 로컬 그 다음 관리자 모드, 프리빌리지 모드 암호 ENABLE Enable Pass 암호는 SKILLS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 설정을 말씀드렸고 이제 활성화시키고 서브 인터페이스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INTF0/0으로 접속 활성화 노샷 100번으로 서브 인터페이스 설정 INTF0/0.100 END 100 주소 IPADD VLAN 100의 게이트웨이 주소 100.31.255.254 서브넷 마스크 11 255.224.0.0 활성화 노샷 자, 이제 게이트웨이 VLAN 200 INTF 0/0.200 END 200 주소 IPADD VLAN 200의 게이트웨이 주소 100.159.255.254 서브넷 마스크 255.224.0.0 활성화 노샷자 이제 여러분들은 서브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시고 이제 시리얼 포트 설정을 위해서 포트 접속을 하겠습니다. INTS 0/0/0 주소 IP ADD 우리가 표에서 할당 가능한 마지막 주소를 구했죠. 172.20.31.254로 구했고 서브넷 마스크는 19, 255.255.224.0 시계의 DC 장비이므로 클럭 레이트 RA 64,000 활성화 노샷자 그러면 라우터와 라우터가 연결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라우터에서 마지막 정적 라우팅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라우팅 자 여러분들이 정적 라우팅 그러면 IPROU 목적지 네트워크 20.0.0.0 이것은 서버 네트워크죠. 서브넷 마스크 12 12니까 255.240.0.0 그 다음에 ISP의 시리얼 주소 172.20.0.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정적 라우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책에 합격생의 비법이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시험장에서 네트워크를 주어지지 않을 때는 그 합격생의 비법의 네트워크 구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
혹시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즉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R1의 입력을 마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핑 테스트와 웹 접속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PC0을 누르시고 데스크탑이 눌러져 있을 때 커맨드 프롬프트 PING 서버 주소 20.0.0.10 엔터 TTL 하고 나오면 핑 테스트가 잘된 것입니다. 자, 핑 테스트 창을 닫기 누르시고 웹 접속 테스트를 위하여 창이 뜨면 URL에다가 문제에서 skill.com이라는 주소가 제시됐고 고를 눌러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웹 접속이 잘 되는 것이고 창 닫고 이번엔 PC1을 눌러서 핑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커맨드 프롬프트 PING 20.0.0. 서버 주소 10 엔터 TTL 나오고 핑 테스트 창을 닫고 웹 브라우저를 눌러서 웹 접속 테스트를 위하여 skill.com 고를 눌러서 웹 접속이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상 모의고사 08 입력과 테스트까지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